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에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페이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제목이 길 경우 보통 줄여서 부르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제목 지을 때 줄여서 작수사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우리 녹음할 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제목도 잘 언급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수다만 떨고 있어 얘기하며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냥 1년 만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작수사를 언급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아바타 생감자입니다. 누구의 아바타인데? 김궁궁의 아바타. 안녕하세요. 수문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누군가를 아바타로 만든 김궁궁입니다. 네,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간된 아동서적이 6,698권이네요. 근데 이것도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오는 책만 가지고 통계를 낸 거라 자기네들이 오지 않는 거는 통계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판 전체를 아우르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림책만으로 한정해도 꽤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책들 중에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읽혀지고 나아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책들이 얼마나 될지 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인상적이었던 책들. 빰빰. 멤버들이 각자 한 권씩 선정했습니다. 하수정 작가의 울음소리와 안녕달 작가의 안녕. 히티 크라우더의 메두사 엄마, 울과 토르카 축, 글 요한나 콘세이어 그림의 잃어버린 영혼 네 권을 선정했습니다. 하수정의 울음소리는 김공공님께서 선정하셨고 키티 크라우더의 메두사 엄마는 수문곰님, 울과 토르카 축, 글 요한나 콘세이어 그림의 잃어버린 영혼은 다람쥐님이 선정했고요. 제가 오늘 할 안녕 달의 안녕은 저는 선정을 못해서 또 상반기랑 마찬가지로 김공구님이 선정한 책을 그냥 뭐야? 진행하는 그래서 저는 아바타로 오늘 아바타 뿅뿅뿅 아니야 근데 상반기 했습니다. 때 자기는 아예 책을 못 정했었어 그러니까 아 그때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바타는 아니었고 이제 오늘은 빈손으로 아니. 왔고 이제 오늘은 빈손 감자 이랬다가 근데 아 나 조금 억울하다 왜냐면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면은 아 뭐 할 거야 안녕 할 거야 계속 물어봤는데 그쵸. 글쎄요 아 고민 중이에요 글쎄요 고민 중이 하더니 본인이 정해놓고 아바타 아니, 그러니까 시간 내서 찾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났어. 그렇지. 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책을 평상시에 워낙 안 보니까 이제 열대 불리한 거야. 네. 그래서 아바타로 뿅뿅. 네, 아바타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선정한 책들을 소개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책은 하수정의 울음소리입니다. 이 책이 원래는 2017년 아마 초반에 아트북으로 하수정 작가님이 울음소리라는 책으로 해서 냈어요. 손으로 다 일일이 제본을 해가지고 두꺼운 아주 합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되게 높다란 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안에 이제 12P 엔접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접지를 보니까 그 엔접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절단만 해놓고 이거를 접지로 그냥 착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두꺼운 합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치 보드북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프린트 한 대에서 실크로 또 그래픽 작업이 되어 있는 그 아트북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제 비플랫폼에서 언제나 항상 북바인딩 수업이 있어요. 그 북바인딩 수업을 하면서 두 권 정도 만든 건데 그 중에 한 권이고 그냥 뭐 취미삼아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때 비플랫폼이 2년에 한 번씩 경연으로 LA에서 하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 LA에서 하는 그 아트북 페어를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아트북 페어에 참가하기 위한 걸 겨냥을 해서 하수정 작가가 만들었고 그때 그 목소리를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아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한테 좀 나가면 어떨까요? 뭐 기대하고 있어요. 뭐 약간 그런 목소리 나 굉장히 그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대모사 아주 잘하세요. 성대모사를. 나 평상시에 개인기 발견. 그래서 하수정 작가가 그때 이걸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트북이 두 권이 팔렸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권이 저거.
한 고는 누군가였던 것 같아요. 하수정 작가가 사실은 2017년도에 웅진주니어에서 첫 번째 그림책 공모전에 우리 이불 어디 갔어?로 이 냈는데 이걸로 우수상을 받게 돼요. 작년에 받았어요? 네, 작년에 아~ 받아서 올해 나온 거죠. 이 책을 수상을 하면서 웅진주니어의 편집진과 좀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편집진이 울음소리를 뭐 들고 가서 저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보여줬겠죠. 이게 보고선 너무 좋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이 상업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하수정스러워. 사실은 첫 책인 할머니와 아기를 봤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먼저 이 내용은 굉장히 고차원적인데 이미지는 건물 이미지들만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어떤 소리가 들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처음에는 집집이 나오고 아파트도 나오고 빌라도 나오고 단독주택도 나오고 하면서 이 원형의 실크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서 이게 누군가의 울음소리라는 거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딱 뭔가 애 울음소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방관하고 남의 집 일이야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대화로 집 사진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상징하는 이 점점의 어떤 실크와 그런 것들이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헬프 도와주세요. 그러고선 뒷면을 착 펼치면 이렇게 멍자국이 있는 한 아이의 얼굴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딱 나오면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떤 출판사도 우울한 얘기를 선사해주고 싶진 않잖아요. 특히나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근데 이 하수정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일이긴 한데 뉴스에서 아주 큰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내용을 꼭 담고 싶다 해서 이 이야기를 짓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게 하수정 작가스럽냐라고 느꼈냐면 할머니와 아기의 이 첫 데뷔작 윤재인 글 하수정 그림. 근데 사실은 윤재인 대표님이 글을 쓰신 거지 이 내용 자체는 하수정 작가가 그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힐스 포스트 프로그램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성성이라는 포스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수정 작가도 엄마, 자기 그다음에 딸이 있으니까 그 딸로 이어지는 여성성에 관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작업이 기반이 돼서 이 얘기를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이 세 명 의 관계를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이어짐이라고 하는 거를 물리학적인 어떤 물과 파동의 관계에서 얻었다고 해요. 이미지에 대한 힌트를. 근데 이 울음소리도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반대편이 보이지 않아도 빛이나 이런 게 투과를 못해도 소리는 뚫고 나오잖아요. 그 뚫고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한다면 방관자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죠. 시각을 이원화하면서. 하수정 작가가 되게 유쾌한 구석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슬퍼 슬퍼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걸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는 면이 있는데 이 작업을 보면 이 작업도 그렇고 그 피오르드도 그렇고 할머니 아기도 그렇고 굉장히 진지하게 작품을 드립다 파는 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여성성, 여자 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 작업에 굉장히 많이 녹아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웅진주니어에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사실은 이거는 모험이었을 거거든요. 재본 상태도 그렇고 또 박스를 해서 내야 되는 단가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들 타겟으로 했을 때 엄마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아닌데 웅진주니어라는 브랜드 에서 낼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확장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편집팀장님하고 내가 잠깐 얘기를 했을 때에도 마케팅팀이나 다른 여타의 어떤 연계된 부서들과 이야기할 때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고 시도하고 했고 그 원 첫 번째 책하고 사실은 출간된 이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이미지도 완전 싹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구성도 달라요. 원고 부분도 많이 간결해졌어요. 처음보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도 웅진주니어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트북에서 보여줘
어떤 그 구성은 좀 더 되게 어려운 구성이고 어떤 진행의 과정이 하나의 초점으로 쫙 이렇게 흘러 플로우가 이렇게 막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찍으면서 말만 이렇게 던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출판된 울음소리는 원경에서부터 쭉 하나의 집으로 쭉 들어가게끔 진행이 되어 있고 글자는 듣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쭉 그 이미지와 함께 스토리를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루트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 소리를 찾아가는 사람을 그려서 집어넣었어요. 사진 속에. 원래는 이런 사람이나 형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가 이입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줬고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가깝게 이 내용을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쥐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울한 얘기지만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느껴야 되는 이야기 또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 내용에 가까이 있고 또 그들 스스로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인상적인 하반기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우리는 이제 소리밖에 없어서 화면을 못 보는데 저건 이제 어쨌든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접지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듣고서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 인지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책처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쫙 펼쳐서 한 장의 포스터처럼 만들 수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로 설명하기에는 이 형식이 가져오는 게 이 내용의 어쨌든 핵심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합쳐보니 일부였지만 이 합쳐보니 큰 정확한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책을 연구하거나 혹은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작가이신 분들도 뭐 내용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형식이나 그다음에 글과 그림에 대한 진행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수려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파볼 만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박나는 큰 그런 소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혹시 저렇게 확실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어디 정확한 이제 부분이 딱 타겟팅이 되면 이제 저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장성 얘기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시장성이 떨어지긴 하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애매모호하게 그냥 뭐 재밌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저런 거는 오히려 확실한 지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이미지만 알려지면 저런 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나오지 않죠. 저런 소재는 다루질 거의 않으니까. 저는 오히려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는 대박은 안 나더라도 중박? 오래 갈 수 있거나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꼭 찾게 되는 책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이 있어서 차라리 저런 딱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즐겁고 행복한 책보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즘 고맙네요. 그리고 요즘 되게 자주 나오는 이슈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나는 하수정 작가가 혼자서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솔직하게 담았던 그 지점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출판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지점이 그 굉장히 그러니까.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형식을 가지고 책으로 진짜 정식 출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요즘 주변에서 웅진 책 잘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지점에 연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든 책 해가지고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기 기업은 언제나 사실 그 전문 경영인이나 그다음에 편집팀장님의 입지가 변함에 따라서 굉장히 결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면 김영사급의 혹은 민은사급의 주간이나 편집장 어떤 한 파트에 편집장이 바뀌잖아요. 그럼 신문에 난대요. 그 정도로 사실은 출판, 그러니까 대중한테 소구점이 있는 출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나올 도서 리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와.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산력이나 파급력이 있는 이런 정도의 출판사가 편집팀장이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게 늘 항상 있어왔던 일인데 웅진이 한번 풍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팀이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 꽤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편집 팀장님도 원래 웅진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도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것도 있지만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 팀원들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봤던 편집진들 중에서 좀 젊은 축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할 수 있구만. 그러니까 그만큼 또 윗선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그림책 쪽은 감각적으로 굉장히 젊고 활기차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덜 보수적이고. 그러면 여기 근데 책에 보면 편집장님은 안경숙 편집장님이시고 여기 연구개발 실장이라고 장윤성님 이렇게 써 있는데 연구개발 실장은 뭐야 이거? 궁금하네. 이름이라도 한번 언급해드리려고. 그래도 이 책 이거 책 만드는 것 때문에 연구하셨나? 이게 이걸로 제작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하다. 물어볼게요. 다음은 안녕달 작가의 안녕입니다. 사실 안녕달 작가는 되게 핫해서 언제 한번 전체를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너무 궁금해, 이 책도 안녕달. 2018년 7월 이제 창비에서 나왔고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제 안녕달 작가 이제 엄청 유명한 작가인데 이 책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보다는 만화책이나 그래픽 노블에 가까운 형태의 총 264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울음소리도 형식이 특이했던 것처럼 이건 이제 완전 특이하진 않아요. 네. 이 책은 어쨌든 총 4장으로 구성된 소세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동물 아니면은 동물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등장인물들이 사물로 의인화돼서 나오고 총 4개의 장 중에서 3개의 장까지는 의성어 의태어 외에 글 없이 그냥 그림만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마지막 장에서는 글과 대사가 나오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좀 일부러 내용이 아이들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기 위해 텍스트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 어른이 보기엔 굳이 이렇게 막 다 들어갈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표현이 약간 흑연계의 선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그려서 포인트 컬러 같은 거 좀 수채화 느낌 나게 여기 수문고님은 아까 전에 같이 얘기할 때 이제 마카 아니냐 우리 또 막 둘이 디지털일 수도 있다 하면서 전문가도 보고 못 알아본다 어쨌든 요즘 하여튼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졌어요. 그래서 줄거리는 이제 외톨이로 살아가는 소세지 할아버지와 애완동물 가게에서 팔리지 않고 남겨져서 이제 버려진 이제 강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장에서는 소세지 할아버지의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약간 히키코모리 비슷하게 혼자 집에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혼자 남겨지게 돼요. 가족들 중에 이제 자기만 살아남아서. 그러다가 이제 2장에서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이제 여러 강아지들 중에서 팔리지 않고 혼자 남았다가 왜 우리 요즘에 개들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싸잖아요. 그 애완동물 가게에서 팔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안 팔린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팔리지 않아서 공짜가 되어서 가게 앞에 내다져 있던 그 강아지를 계속 한참 오랫동안 그렇게 내다져 있었는데 소세지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집어가서 같이 이제 관계를 열어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데려가긴 했는데 강아지를 살짝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관계를 마음을 여는 걸 살짝 잘 못하다가 이제 친해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3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영문도 모르는 상황이 할아버지가 사라져요. 그리고 걔가 홀로 집에 혼자 남아져서 있다가 강아지는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4장 가서는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요. 왜 할아버지가 없어졌는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얘기해주면 스포가 될 것 같아.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야기 전체를 한꺼번에 이제 아우르는 아 3장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좀 설명해 주면서 마무리하는 책으로 어차피 얘기하면 다 나올 텐데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 이제 울음소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책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형식이 약간 내용을 담는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림책보다는 긴 거잖아요. 형식이. 그런데 우리가 말로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림으로 그 시간을 여러 컷으로 구성하든지 여러 페이지로 구성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느꼈을 때가 감정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시간의 흐름을 좀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 좀 페이지를 많이 늘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소개 끝. 아바타 끝. 너무 신난다. 아니 아침에 이거 보다가 정말 간결하게 그림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울컥했다니까요. 너무 막 그 감정이 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보고 나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많아지면 나이 든 거라고. 네. 울컥울컥해 자꾸. 그러니까요. 김경민 왔어. 김경민 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던데. 난 3장은 좀 뭔가 딴 얘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3장 그 성냥불 아이 나오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만나는 아이들 숲에서 만나서 집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있잖아. 다른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서사가 그 완전 거기서부터 또 컨티뉴가 따로 있잖아. 사실은 사장에 갔을 때 완전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면서 나오고 사실은 할 말은 마지막 장에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사람이 이렇게 거쳐오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고 사실은 반복되고 많이 걸리는 것만큼 그거를 페이지를 많이 할애했구나. 그러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그거를 안영달 저 작가가 그림책이라고 본인이 지었는지 뭐 아니면 창비 거죠. 창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이틀이 그림책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은 그래픽 노블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지점에서 그림책의 지평을 좀 넓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약간 좀 지칠 때 쯤 해서 본론이 뒤에 나오니까 나는 막 마라톤을 하고 나서 결승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내용상 그림책의 어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으로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자고 계속 흥미를 갖고 페이지는 넘기는데 아 조금 길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나는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 지점이 너무 뭐라 그럴까 뭐 애틋하게 라던가 그런 아련한 지점들을 굉장히 잘 잡아서 약간 상세가 됐지. 구성을 조금 간결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어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졸업작품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영국에 잠깐 유학 갔었잖아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 유학을 알 수가 없지. 유학 갔다 온 것도 내가 그 얘기를 이번에 그, 알았으니 어떤 편집자한테 들었는데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영달 작가한테 막 처음부터 빵 뜬 게 아니라 이런저런 작업을 해서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잘 안 되고 했을 때 수박수영장을 어렵게 여기저기 냈다가 창비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도 이제 결과를 보기 전에 본인이 혼자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하러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 신청을 하고 그게 됐을 때 건너갈 때쯤 해서 뜬 건가? 빵! 그러니까 수박수영장이 빵 터지고 그다음에 할머니의 여름휴가가 할머니 여름 너무 좋아해. 그 나올 지 시기에는 이미 유학을 가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서 저 안녕이라는 글은 이야기는 시간을 갖고 졸작이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막 휘둘리지 않고 뭔가 본인의 생각들을 쭉 정리해서 저쪽에서는 빵 떠져 있고 나한테는 시간이 있는 거 있잖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 상황에서 저게 정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메두사 엄마가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이 메두사 엄마는 키티 크라우더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건데요. 이 키티 크라우더는 잊어버렸어요. 키티 크라우더 처음 들었어. 생감자를 째려먹으면 뭐가 나와? 아니 당황해서 얘기를 하다가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경우도 있군요. 아무튼 키티 크라우더는 이제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난청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네, 난청이어가지고 말도 5살이 넘어서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들어야 말을 하는데 난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에도 어떤 장애인 학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 학교에 다녔대요. 애들이 막 갑자기 웃으면 애들이 왜 웃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안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다 생각해서 추론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자기가 상상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창의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독특한 작품 세계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메두사 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두사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다 뱀으로 된 그 메두사도 메두사라 그러지만 프랑스어로 해파리를 메두사라 그런데요. 그래서 면지에 왜 뜬금없이 해파리가 이렇게 다 나와 있나? 머리카락 이미지라서 이렇게 해파리를 이렇게 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프랑스어로 메두사가 그 해파리래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넘기면 저는 너무 처음부터 흥미진진한 거예요. 어떤 키 작은 여자와 그 키 큰
아줌마가 음침한 숲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화도 되게 음침해. 어디쯤이라고? 막 이러면서 뭔가 마녀 집회에 가는 것처럼 막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파였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주인공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막 산발을 한 몸 전체가 다 머리카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자기를 차단하는 그런 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막 이런데 그 메두사가 바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고 이제 산파들은 이제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그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서부터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마을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기니까 예쁘니까 자기도 안아보겠다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메두사가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 이 아기는 내 아기라고.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도 못 대게 하고 이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넌 나의 진주야. 내가 조가비가 돼서 널 보호해줄게. 그러고 머리카락으로 밥도 먹여주고 머리카락으로 잠도 재워주고 다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제 여기서 엄마는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아이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바로 뭐냐면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노는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엄마하고는 다르게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학교를 보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내가 가르칠 수 있어. 그러면서 머리카락으로 막 알파벳을 쓰는 신공을 보여주면서 막 애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머리카락으로 무슨 짓을 해도 애는 창문에 딱 붙어가지고 바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숨을 한번 쉬고는 그래 학교에 너 보내주마. 그래서 애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근데 애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한테 엄마 이제 학교에서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가잖아요. 오지 말라고. 애들이 엄마를 무서워하니까 엄마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학교에 갔어요. 근데 엄마의 그 조기 교육이 뭔가 통했는지 애가 글을 되게 잘 읽는 거예요. 애들이 막 칭찬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이제 다른 부모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얘 표정이 그렇게 싹 밝진 않아요.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는 했는데 엄마가 진짜 안 오니까 얘가 이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기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리제 하고 이름을 불러서 딱 보니까 엄마가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얘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주제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막 엄마가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다 가리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서 이렇게 다 가린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애한테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너는 진주야 내가 조가비가 돼서 널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세상과 그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게 자기가 돌봐주겠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세상과의 단절이었었는데 아이를 통해서 머리를 다 자르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세상과 소통할 의지가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애한테 대한 집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 감싸안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머리카락이 잘랐다는 거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서로 독립해서 서로 성장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메두사 엄마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 이게 이제 긴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인데 그걸 다 잘랐다는 건 자식을 위한 희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남자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모성 본능은 잘 모르겠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엄청 집중을 하잖아요. 아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를 어떻게 잘 그리고 저도 태어나고 나서 부모는 뭐든지 내가 직접 해주려고 그러고 얘를 어떻게든 조심해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얘는 사실은 독립된 개체잖아.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고 떠나보내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이렇게 보호하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과보호 같은 거지. 다 해주려고 그러고 다 해주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떠나보내야 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딱 보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거 읽기 전에 주변에서 와 재밌다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되게 재밌는 책인가 보다 했는데 오늘 딱 읽었는데 처음에 그 산파 나왔을 때도 아 이게 뭐야 했는데 산파 나왔다 사라져 다시 안 나타나 뭐 이렇게 심각하게 초반에 근데 그래서 초반에 그 둘이 찾아갈 때 되게 와 흥미진진하다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저는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과보에 대한 얘기고 나중에 안 좋게 나와서 이걸 풀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그래서 저 산파를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앞에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낚였네. 하고 저는 그래서 낚시용? 네.
그리고 왜 그런 건 있지. 근데 사람들이 왜 기대하고 보는 거라 영화도 야 그 영화 재밌대 재밌대 해서 보고 하면은 막 재밌는 줄 알고 막 갔다가 그냥 봤으면 되게 재밌게 봤을 텐데. 아 네. 기대를 하고 보셨군요. 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딱 봐서. 그러니까 그럴 때랑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되게 공감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우리 올케를 하나 사줘야겠구만. 아이를 꼭두각시처럼 키우고 있는 우리 올케한테 하나 보내줘야겠군. 신우이. 아니, 얘가 엄마가 없으면은 엄마한테 전화해봐도 돼요? 그럼 맨날 과자 사러 가자. 엄마한테 뭘 먹는다고 전화해봐도 돼요? 맨날 왜 이렇게 전화를 해봐? 그 먹으면 되지. 어린애들은 다 그래. 8살인데요. 6살 그래. 8살인데요. 8살에도 다 그래. 야 중학교에 중학교 다니는 애도 미치겠다, 엄마한테 미치겠어. 전화해서 엄마 이거 해서 이렇게 끓여 먹어도 돼요? 또 10분 후에 전화해서 엄마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얘기 뭐 해놓으면 돼요? 그런 애들 정말 요새 수두룩해. 내가 봤을 때 혼나서 많이 그러니까, 혼나서 이거를 해도 되는지 안 했는지를 불안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많이 혼나가지고 제멋대로 한다라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교육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성이 그런 아이도 있는 것 같아. 자 다음 전에 어머 와 저는 잃어버린 영혼. 다들 대형 출판사 걸 들고 나왔네. 이런 몹쓸 인간들. 저도 사계절에서 나온 잃어버린 영혼. 아 난 그래서 저거는 그리고 저 한 데서 나왔나? 이렇다니까 다 똑같아. 저는 요한나 콘세이오 그림 올가 토카루츠클의 잃어버린 영혼을 가져왔습니다. 이 언니 건 다시다시피 너무너무 그림이 좋아요. 저는 그림이 좋으면 다 용서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읽고 이 글작가한테 반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글작가의 글을 찾아보려고요. 있더라고. 우리나라 나온 책이 있어. 되게 유명한 내용 적었지. 적었어. 저는 아시다시피 다 적었습니다. 올가 토르카추 62년생 폴란드를 대표하는 소설가. 2018년에 맨 부커상을 받았어요. 방랑자들로 맨 부커상을 받고 되게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뭐 그런 작가랑 작업한 거야. 이게 놀랬지만 맨 부커상 뭐 우리 한강 한강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작가가 받아서 아는 거지 사실 무슨 소설 상인지도 몰랐어. 되게 권위상 노벨상에 맞먹는. 근데 원래 그냥 한 출판사에서 주는 상이라고던데. 오유진 주니어 그림책상 이런 부커, 것처럼. 부커라는 회사에서. 맞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작가랑 작업을 한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내용을 좀 말씀드리냐면 전 적어왔어요. 일을 아주 많이 빨리하는 어떤 남자가 어느 날 출장길의 호텔에서 잠이 깹니다. 잠이 깬 남자는 자기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완전히 잃어버린 남자는 다음날 현명하고 나이 든 여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남자에게 말하길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쳐다본다면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영혼은 우리의 주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영혼들은 그래도 자기가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보통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의사는 남자가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환자분은 자기만의 어떤 장소를 찾아 편안히 영혼을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만의 장소를 찾아서 오랫동안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드디어 자신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다림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 뒤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찾아왔겠지. 자꾸 뭘 해요. 이 책 시간인데 다 말하면 어떡해요. 근데 자신의 영혼이에요? 네, 자신의 영혼이 찾아옵니다. 나는 의문이던데. 자기 영혼이야. 자기. 네. 나는 굉장히 의문스럽던데 자기 영혼인지 저게 찾아온 영혼이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소녀잖아요. 소년 소녀인데? 소녀 아니었어요? 소녀고 자기가 찾아 영혼이 나중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소녀고 그 다음에 맨 앞장에 초반에 시작할 때 그 저 남자의 그 어린 시절에 저 남자애가 저 소녀한테 장갑을 건네줘요. 더 디테일해봤어. 있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메인 눈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제가 본인의 영혼일 수도 있고 본인의 그 어떤 시절의 시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옛날의 누구인가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신의 영혼의 대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 거기 보면 그래서 나중에 나 장면이 나와. 여기서 얘가 장갑을 줘요. 철장갑이 몇 번 나와 중간에. 그 이제 보면 나중에 만난 소녀가 저 털장갑을 가지고 있고 털장갑이 중간에 집에 매달려 있고 이러거든요. 그림 자세히 안 봤어. 일단 이 그래서 글이 너무 좋았던 게 영혼이 그 사람의 그 삶을 속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거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그래서 다시 어머니 아니었어? 네, 그 저 아이랑 장갑 주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와 주 뒤에 또 왜? 달라 보여. 어, 아니 그 내 어디냐 어디? 이게 내용상으로는 아니 자기 어머니 찾아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자기 어머니 기다리는 거잖아. 전에 어디 소설가가 쓴 에세이인가 저 그때도 그 여행하는 데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이동 수단이 너무 빨라지니까. 자기의 의식이 몸을 못 따라오는 느낌이라는 에세이 같은 걸 읽으면서 저도 되게 공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세상이 사회가 갈수록 엄청 빨라지면서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 빠르니까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녀 만난 다음에 왜 이 초반에는 다 흑백이었다가 나중에 저 소녀를 다시 만난 다음에 컬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남자가 그 외딴 집에 정착한 이후로 반복해서 식탁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구성으로 그렇죠. 똑같은 구도로. 근데 보면 의자 수가 늘었다가 처음에 하나였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줄어서 소녀가 와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도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자기의 뭐 순수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삶은 어쨌든 청소년기를 지나고 막 청년기를 지나면서 막 질풍노도처럼 막 되게 하다가 가족을 만나고 이러면서 안정적인 삶을 이제 구축하는 것처럼 어디 한 군데 정착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가족이 수가 늘어난 것처럼 의자 수가 늘어났다가 뭐 나중에 다시 떠나고 자기만 남은 상태에서 옛날에 어떤 시점에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제 자기를 정리하는 그런 막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 소녀가 한 장소에서 외로이 혼자 계속 기다리다 영혼을 만났구나. 그래서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의사의 처방에 그렇죠. 의해서.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소녀가 처음에는 저도 그 자기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자기 영혼일 수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옛날의 시점에 누군가로 빙의돼서 나온 본인 수도 있고 봐 좋은 책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나는 이 장면을 그냥 이렇게 풍경처럼 봐가지고 그리고 나는 얘네들이 아니라 얘라고 생각했어. 이 옷이 연결되는 걸 못 봤었네. 아 그렇구나. 털장갑이 그러니까 막 매달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나의 자아가 찾아오는 그렇잖아요. 원래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었던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막 살아가는 기준에 이렇게 막 쫓아가다 보면 그 정체성이 되게 얇아지고 사실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가 막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가치관도 흔들리고 굉장히 힘들 때 한 두어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되물었을 때 그 옛날에 직관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나의 어떤 목표 방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럴 순간이 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석을 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나라는 선입관을 갖고 이 내용을 본 거지.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이건 타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찾아오는 게 타자이긴 한데 구체적인 형태는 타자이지만 저 지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집중화돼 있는 이제 뭔가 그런 상태의 그 시절을 대표해서 타자가 형상화돼서 온 거지 그게 꼭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형태만 그렇지 그게 본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네. 이 사람의 정체성은 여자였던 거야?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왜 그러세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책도 특징이 중간에 자기가 희미해지는 지점에 트레이싱지 한번 들어가고 그 희미해져서 이제 처방을 받고 어디 한 군데 머물러라 하던 시점에 트레이싱지 한번 나오고 저 소녀가 찾아오는 지점에 트레이싱지가 한번 또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 사이에 혼자 머무르는 기간 사이를 상관으로 이제 양쪽에 나오잖아요. 저는 저걸 적절히 쓰기 위해서 일부러 썼다는 것도 되게 나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원화를 봤거든. 그 전시에 원화가 왔었어. 그래서 와 어떤 내용일까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드로잉이 일단 되게 좋고 요한나 콘세이오는 우리나라에 책이 수입되기 전서부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작가들 그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업자들 그림책 관련된 업자들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던 작가라 전시를 들여온다고 했을 때 전시보다 책이 더 늦게 나오는데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그림 자체의 스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걸 상징하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도 사실은 이 전통적인 되게 유럽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럽의 옛날 작가들의 이야기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구성해내는 어떤 그 아주 미묘한 다름의 시각
어떤 시점으로 그림을 그려서 진행할 것인가. 그림이 되게 친숙해. 진행하는 방향 되게 친숙한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는 면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본론이야 뭐 상 받았대요? 아, 그래요? 나같이 무슨 받았더라고. 근데 사실 외모상으로 보거나 굉장히 금욕주의자처럼 하고 다니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 수녀원 사람인 줄 알았어. 머리도 정말 이렇게 단발로 해서 핀 있잖아. 아주 간단한 핀으로 이렇게 딱 하나 꽂고 수녀원 사감 선생님 같은 느낌? 근데 그림도 굉장히 은유적이고 되게 절제미가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왜요? 폴란드도 뭐 책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니 폴란드에 살지 않아요. 프랑스에 살아요. 아 그래요? 아 수출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자녀도 있고 애가 둘. 아니 근데 한국에서만 또 잘 팔린 걸지도 모르지 뭐. 아니 스페인 아닌가? 그래요? 아니 되게 여러 나라하고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요한나 콘세이오가 작업 뭐, 되게 많이 했는데 부모가 빚을 졌나? B2야 여기도? 근데 이제 생각만큼 그 작업 양에 비해서 판매가 높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대중성을 갖기에는 요거 보면 아까 첫 번째 장에서 이 트레이싱지 나올 때 여기 밑에 보면 놓아놔가지고 막 이 작은 글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만의 어떤 장소를 찾아가 기다려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저는 처음에 딱 집에서 볼 때 이거 트레이싱지 넘기면 뿌얘지잖아요 이 글자가. 네.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장소만에 기다려라면서 트레이싱지 한번 덮어서 이게 덮을 때 딱 달라붙진 않으니까 되게 흐릿하게 그 간유리로 보이는 세상처럼 이렇게 싹 보이는데 그 글자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장 넘기면 이거 폴란드잖아요 그림 써 있는 거. 근데 이제 해석이 안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건 왜 안 붙여졌어? 안 써 있어요. 그건 해석이 다들 안 써 작은 글자 볼 그러니까 때 막 안경을 들어올려도 미치겠다. 근데 보니까 앞에 단어랑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말을 한 번 더 중첩해서 한번 쓴 거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일부러 해석을 안 해준 이유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그림으로 인식을 한 건가? 근데 나는 여기 번호도 날짜인가? 어 그래요? 1, 2, 3 써있네. 그러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보면서 알 수 없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뭘 은유할까? 나는 그렇게까지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그림 자체로 보는 매력점이 요한나 콘세이오한테는 있고 이 얘기는 사실 어른들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림책으로서 좀 환영받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갬성 요즘 얘기. 갬성? 갬성? 아 느끼하다. 갬성? 그러니까 모두가 그 얘기하신 것처럼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그거를 저도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 소설가의 에세인가에서 읽으면서 저도 되게 공감한 게 요즘은 엄청 이동수단이 되게 빨라지니까 그 정말 KTX 같은 거 타면은 부산 같은 데 2시간 반? 그 정도 안 짝이면 가. 그러니까 되게 먼 공간인데 사실은 공간적으로는 막 500km나 떨어진 데인데 몇백 km 떨어진 데인데 그냥 갖다 찍고 오면 사실은 내가 멀리 갔다 왔다는 느낌도 잘 안 들고 그 공간에 대한 인지가 되게 달라져서 생각나는 분도 기다리면 언젠가 올 거야. 누가 와. 머리가 자란 아이가 올 거야. 난 차를 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는 이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맨날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살다가 2011년도에 미국에 가서 저희 남편이 한번 여행을 하자 그래서 차를 몰고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 끝에 플로리다 저 끝에 무슨 섬이 있어. 근데 다 도로로 연결이 돼 있어. 그 섬을 찍고 다시 뉴욕에 오자.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가는 동안에 이렇게 땅이 넓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체감했던 것 같아. 내가 목표하는 지점까지 3일에 걸려서 엄청 큰 대륙에 가서야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그냥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보성이나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는데 하루 만에 찍고 올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와서 우리나라는 와서 진짜 서둘러서 왔다 갔다 하잖아. 새벽 5시서부터 움직이면 그러면 10시 드라마를 볼 수가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 생활권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어떤 원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아 되게 세상은 넓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나는 지리적인 이동수단보다 너무 이 핸드폰이 그냥 인터넷이 간편해지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일이 오고 서로 소통하는 게 진짜 빨라졌잖아요. 또 내가 느린 걸 수도 있는데 생각의 속도가
그거를 쫓아가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내가 쇼핑을 하는 행위와 일을 하고 지금 사람들의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창도 막 열려져 있어. 컴퓨터 하나 안에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랑 뭐 업무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쪽으로는 막 아우 나 뭐 컴퓨터 사야 되는데 사양이 뭐가 있지? 막 이러면서 찾아보고 있는 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 나 같은 경우에는 강의 그 다음에 뭐 집안일 뭔가 개인적으로 정보 찾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워크숍 준비하는 게 이게 막 컴퓨터 하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내 스스로의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메두사 엄마 보면서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네. 이거 색연필 아니에요? 그죠? 색연필 같아요. 네. 약간의 채색을 깔고 색연필을 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밑색을 좀 깔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특히 저 생감자 얘기에 내가 동감하는 게 저는 늘 그림책에 어떤 등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인물에 대해서 끝까지 배역을 써서 보수를 주듯이 이 등장인물들이 들고 나는 데 있어서 작가로서 분명히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큰 역할을 지어주고 이 삼파 둘한테 특히 삼파와 이 보조 간의 어떤 관계도 막 네. 설정이 보여지잖아요. 서로 힘의 관계라던가 결정권의 관계라던가. 근데 이렇게까지 등장을 시켜놓고 이 사람들에 대한 몫은 뒤에 없어. 그리고 그냥 팽 쳐져. 이 메두사 엄마에 의해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냥 팽이 쳐져가지고 엄마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앞부분에 이 두 인물을 더 강조시켜서 보여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좀 무책임한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앞부분의 긴장감에 비해서 뒷부분의 결론이 너무 사실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림에 비해서 이야기가 그 매력점이 서로 비등비등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왜 우리 귀신 하면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쫙 해서 얼굴을 다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나타나잖아. 네. 이 그 머리카락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나 봐. 그러게요.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자들 머리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나오지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 머리카락 자체가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그 관념이 있고 공포가 있어서 이야기에 잘 안 들어와. 귀신 이야기나 나와야지 이게 나오지. 머리카락을 가지고 뭐 물건을 뭐 했다라던가 뭐 마법의 세계처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검은 게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검은 게요? 금발이라도 이거 아름답지? 금발이라서 아름다운 거야? 집신을 머리카락으로 해서 전설의 고향 같은데 그런 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정도 네, 돼야 그런 거에 나와요. 막. 근데 같은 공포인데 얘네들은 이게 뭔가 마녀라던가 살아있는 상태에 네. 있는 어떤 것이 공포를 주는 대상으로 그래서 물리칠 수가 있잖아. 우리는 귀신을 물리치려면 굉장한 용자가 나와야 돼. 현감 정도가 돼서 귀신의 얘기를 들어주겠다 뭐 이런 정도가 나와야 이것도 그렇고 그 내가 되게 좋아하는 레미 크루종인가? 그 사람의 레오틴의 긴 머리라는 걸 보면 그 아이도 뭐 그런 게 머리로 이렇게 머리로 자기랑 세상을 차단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 때문에 나중에 아닌가? 그 남자 때문에 머리를 자르던가? 하여튼 그래. 몰라요. 나 그 제가 봤는데 모르네 내용을. 나도 봤는데 까먹었네. 신기하게 우리 둘이 잘 안 보는. 난 못 봤는데. 아, 머리 잘랐어. 머리 잘랐는데 계속 머리가 머리카락이 계속 살아 있어서. 근데 그 남자애가 그거를 받아들여줘. 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좋아하는 어떤 그러니까 받아들여주는 어떤 지점이 되고 그렇게 기억을 해. 그리고 메두사라고 하는 것도 뱀 머리카락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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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리카락에 대한 어떤 공포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머리카락을 삭발하는 것도 굉장히 또 싫어하잖아요. 맞아.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뭔가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인간이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졌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 명화 같은 거 보면 머리가 거의 이마가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 있어. 위로. 여기를 다 잔머리카락을 다 뽑아가지고 아 이마가
원래부터 넓었던 게 아니고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변발족도 아니고. 아, 그래서 맞아. 눈썹도 그래서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마가 넓어야 밀. 되게 털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 여자들도 머리카락 완전 가리고 다니거든요. 진짜 원론적인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여자들 보면 머리에 이상한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녀요. 그 파마할 때 그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모나면서 둥그런 걸 이렇게 쓰잖아요. 비슷한 거 써요, 모자를. 난 그냥 이거 내가 흘겨들어서 정확하지 않는데 그 유대교를 믿는 그 집안의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다 싹 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밀고 그 모자를 쓴대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자의 머리카락. 여자의 머리카락을 굉장히 위험하고 공포스러우면서 약간 그렇게 키워딩이 돼 있는 게 아닐까? 여자의 머리카락에 대한. 너무 섹시해서 그러나? 홀릴까봐. 나 그런 문화적인 기호도 머리카락으로? 그런 기호도 사실은 만들어진 거일 가능성이 있어. 왜? 동의를 안 해요. 머리. 이거. 외모에 그 머리빨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그, 얼굴의 완성은 머리인가? 그러니까. 얼굴의 완성은 얼굴이에요. 아, 그 말도 맞는 게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전철을 탔는데 탱감자님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다 밀은. 근데 그분은 잘생겼어? 아니. 못생겼더라고. 뭐야? 탱감자님이 훨씬 더 그렇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친근해. 탱감자보다 못하더라 이렇게. 아니요. 아니, 그분은 정말 너무 안 어울렸어. 그래서 아, 빡빡 머리가?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통이 안 예쁠 다르네. 수도 있어. 아, 그런가? 네. 그래, 머리통이 이쁜 애들 머리는 얼마나 이뻐. 탱감자님이 늘 외모 비하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해줘야겠구나. 탱감자는 미남이었네 이거야. 야, 얘기해줘야겠다. 은근 이렇게 미소가 펴지고 있다 지금. 아니 어이없어서 웃는 거야 지금. 어이가 없어. 왜 어이없어. 기분 좋은 티를 낸다. 근데 뭐 생감자가 외모로 빠지진 않지. 빠질 정도는 아니야. 작업이나 잘했으면 뭐 외모고 나버리고 외모고 나버리고 뭐 외모가 좋다고 해서 뭐 일이 더 잘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연애를 할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분위기 전환할 때 우리도 뭐 미장원 가잖아요. 예. 네.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많이 다르게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렇죠. 스무 살 때 진짜 친구들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바꾼 애를 봤어. 머리를 숨쉴 시간을 열심히다. 좀 줘라. 젊을 때 하는 거지 뭐. 고등학교 때 막 이제 한참 답답하다가 눌려 있다가 막 정말 미친 듯이 파마했다 염색했다 풀었다 파마했다 염색했다 풀었다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만 숨쉴 시간을 줘라. 머리카락 되게 튼튼한가 보다. 우리 때 남자애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꾸 머리 기르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구만. 그렇지. 빡빡 머리였다가 스포츠 머리래. 나 근데 나 남자애들 있잖아.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면 예쁜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더벅 머리로 다니는 애들 있지. 외모에 거의 관심이 없어서 막 그러고 많이 다녔는데. 나는 안녕 저 이야기가 아까 3장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3장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애들 폭탄과 불과 폭탄과 불과 위험한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할아버지와 강아지도 먹고 먹히는 관계고 얘네는 불 붙으면 빵 터지는 관계고 막. 폭탄 아이와 성냥불 이 얘네 둘이는 도저히 같이 있으면 완전 안 되는 사이인데 같이 있다가 뭔가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늘 그걸 극복해 가잖아. 그리고서는 막 산불을 다 내고. 그리고 저 폭탄 아이의 심지에다가 불 붙잖아. 그래가지고 별 생겼다 좋아하고 막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치. 근데 그러다가 꺼주고 강아지가 핥아서 또 맞아. 같이 잔불도 꺼주고 이러면서. 근데 나는 이 둘이 정말 어떻게 될까 되게 호기심 가지고 갔다가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우주복 있잖아요. 이 우주복을 이 성냥불 아 이거 뭐래 성냥불이라고 해야 돼? 그냥 불 불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딱 입혀주는 거 보고 그런 거 같아. 내가 늘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의 어떤 관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 약간 나비 효과처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손을 펄럭였지만 사실은 이 공간에 아무도 뭐 이런 거랑 상관없지만 이게 너무 어떻게 연관이 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관계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되게 뒷배경이 있는 얘기지만 이것만 있다라고 해도 얘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더 발전시켜서 불의 힘을 지닌 청소년과 아무것도 모르는 폭탄 같은 아이와 이 불 같은 아이 사이에 그러니까 상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이 삼박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아이들의 책에도 되게 맞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캐릭터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만 똑 빼가지고 얘기를 다시 전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나는 좋았어. 지금의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겪는 마음의 뭐랄까 내 한쪽에 굉장히 무겁게 있는 어떤 힘든 점들을 이 캐릭터의 이미지들이 이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소세지와 할아버지의 관계, 그 다음에 소세지와 엄마의 관계는 너무 길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얘기냐. 근데 엄마 돌아가셨어. 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얘, 이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데 약간 이제 사물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 굉장히 독특하게 좋게 봤는데 지구별 강아지 나라 화성 고양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게나 이런 부분들이 이 별 세계와 좀 다르게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거리인 거예요. 장사를 하거나 뭐 하는 어떤 행위 자체가 그냥 정말 인간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컵들이 의인화되는 게 아니라 컵이 아예 생명체처럼 나오고 전화기가 이렇게 딱 붙어서 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것처럼 나오고 소세지가 주인공이고 이런 것처럼 나는 그러면 여기도 되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팔 수 있는 가게인 거는 분명한데 이 거리나 이 가게에 대한 것도 완전 다르게 설정이 됐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쉬웠어 살짝. 이것도 완전 쇼텐의 어떤 가상세계처럼 완전히 다른 형태로 파괴를 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거는 완전 지구처럼 해놓고 여긴 지구가 아니야 여기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이잖아요. 서영 작가의 여행 가는 날이었나? 맞죠? 여행 가는 날. 그 책이 보여주는 내용에 못 본 책이라. 그것도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찰나에 저승사자가 오는 내용이에요. 아, 그거 봤던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삶을 뒤로 반추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를 아주 엿가락처럼 이게 늘어놓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본인의 삶을 반추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 관계에 대한 얘기로 봤기 때문에 이게 할아버지가 엄마와의 관계 이외에는 그 마음을 못 열다가 강아지로 인하여 마음을 열었고 나중에 가서 강아지가 또 홀로 돼 있었다가 할아버지하고만 관계를 맺었는데 어쨌든 떠난 할아버지를 빼고도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걸 보면서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강아지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나 아니어도 저 강아지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축복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인 게 이 할아버지 얘기이긴 하지만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 저는 저 소세지가 나와도 됐던 얘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불이랑 폭탄이 나온 것까지 해서 다 어우러지는 게 그거랑 근데 저는 오히려 사실 마지막 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아 이거 어린이 책으로 산정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설명적으로 들어갔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거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냥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마포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보니까 이제 보통 가면은 그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라는 그 형태의 책들은 도서관에 가면 이제 모자동실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신발 벗고 가서 읽을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 저 책은 아동서적 코너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읽기물 사이에 혼자 떼똥 꽂혀 있는 거야. 읽기물 사이에. 그래서 묘하다 느낌이. 그러니까 나는 늘 항상 이거 책 빌리러 갈 때 이제 모자동실 들어가다가 이제 아동 도서실 홀로 꽂혀 있는 애를 보면서 거기는 이제 대부분 그림은 사파 위주로 들어간 책 같은 것들이 대부분 꽂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소세지가 아기 낳을 때 할아버지 태어날 때 묘하더라고. 소세지 엄마가 소세지가 소세지를 먹잖아. 그 소세지를 낳아. 나도 그게 되게 굉장히 모순점이 있잖아. 소세지가 소세지를 먹고 소세지를 낳고 그다음에 나중에 할아버지도 보면 소세지를 싸.
똥으로. 그래서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 되게. 근데 많이 생각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이런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구에서 먹고 싸고 돌고 돌잖아요, 계속. 어, 생명이라는 게. 소가 우리고 우리가 소고 뭐. 라는 생각이 들었죠. 소 좀 먹고 컸어요. 우리 중에 소 좀 먹고 안 큰 애도 있어? 나는 우리 때 분유가 있었어요? 뭔 소리야? 엄마 좀 먹고 자랐는데 난. 우리 어릴 때 분유가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 언제 네. 조선 시대에서 왔나? 어, 그러니까 6.25 때도 분유 풀고 그랬잖아. 나 내가 본 건 전지 분유밖에 못 봤어. 전지 분유가 그 분유지. 분가루로. 그걸 이렇게 먹고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젖병으로 이렇게 먹었나? 분유 탄수잖아. 따뜻한 물에. 그거 말고 저는 엄마 젖이 안 나와서 그때 이제 수입 분유를 엄마가 사서 먹였다 그러더라고. 애기용 분유는 따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 그 분유통도 기억나. 난 우리 어, 막내 남동생 있을 때 빨간 아기가 이렇게 빨간 볼에 아기가 외국 거 아니었어? 아니, 우리나라 거 엄청 촉스러운 어... 분유통 있었구나. 아니야, 있었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너는 미제 분유를 먹여서 키웠지만 네 동생은 국산 분유를 거기서 키워서 불쌍하다고 막 그 얘기를 아직도 야 5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미제 먹고 컸구만요. 미국수. 야, 나는 안영다 작가 다음 작품이 좀 기대가 돼. 부럽다. 부럽다. 여기 네. 다 인기 작가들이네. 나는 하수정 작가도 네. 사실 울음소리가 굉장히 센세이션해서 그렇지 이 우리 입을 이거 어디 갔어는 작정하고 만들었구만. 자기 얘기에 좀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입을 어디 갔어를 보면서 아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들었어. 나는 되게 귀여웠어 이 얘기가. 뻥 차고 그 입을 점점 멀리 가서 발한테까지 가잖아. 뻥 찰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이불이 왜 온 가족이 하나의 이불을 덮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면지와 그 다음에 속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아 그래요? 이불을 더럽혀가지고 다시 빤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빨래 넣은 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페이지를 조금 느려서라도 그 부분이 전제가 조금 더 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간결하게 가족들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뻥뻥뻥 차내버리게 된다라는 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간 거는 나쁘진 않은데 왜 한 이불을 하필이면 덮고 자는 거야? 라는 질문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내용이 약간 살짝 이제 아쉬워지는 거야. 그런데 별로 중요한 요소 같지는 않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왜 할머니는 왜 같이 자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불을 왜 차냈는데 왜 애가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차라리 그냥 맨 처음에 어느 날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자게 되었어요. 왜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뭐 뒤에서든지 앞에서든지 어떤 리드해주는 글이 있었다면 좀 더 명쾌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로만 얘기하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이불에서 많이 잤었는데 네, 그리고 저는 그치, 그렇게 때. 중요한 요소는 아니어서 이 책에 말하고자 하는 바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어서 굳이 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은데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불을 하나를 덮던 가난해서 하나를 덮던 뭐 여러 명이 뭐 이불을 빨아서 덮던 사실은 이게 중요한 책의 요소는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날라가고 도로 가져오고 같이 덮고 나중에 막내 때문에 따뜻하게 잘 잤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니까 이불이 왜 한 개냐 두 개냐는 뭐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어서 이 정도만 표현해도 네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이불보다는 그냥 내용이 이제 그 앞으로 전개가 빨리 보여서 너무나 다 예상되는 이제 좀 더 멀어질 테고 나중에는 막내가 해결할 테고 이런 게 딱 이렇게 아 막내가 해결할 거라는 거 알았어? 보통 그 그 실수한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야 아이쿠 하면서 내가 저런 작가 때문에 책 만들기 힘들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지점이에서 너무 재밌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 근데 이제 그렇지 하고 가져다 준 또 쾌감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빗대어서 가는 것보다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따뜻하게 잘 됐다. 뭔가 뒤수습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수정 작가님한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영유아가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쵸. 아 이렇게 갈 거면 그림 색깔이 좀 더 밝게 가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밤이라서 그랬나? 근데 너무... 저는 이제 나이 드니까 저렇게 인쇄되니까 이제 글씨를 못 읽겠어. 딸한테 읽어주는데 이거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딸이 옆에서 본인이 읽어 막 아... 야, 이거 뭐라고 썼냐
돈 버는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자기 그림은 저렇게 그리는구나. 아니야. 어, 아니야. 원래 이렇게 그렸어. 원래. 근데 어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 할머니와 아기 그리고 나서 전집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겨울숲 엄마 품소리 이거를 그리면서 사실은 이 스타일에 대한 생각보다 이야기가 계속 이 여성성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데도 엄마와 딸에 대한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성을 가지고 풀던 이미지를 가지고 풀던 뭐 앞뒤에서 진행해서 엄마와 딸이 만나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 이야기에 좀 매몰되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사실 공모전 준비하고 시그림책을 내는 서마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서마이에서 하수정 작가가 한 세 권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작가들하고 좀 다르게. 그 작업을 하면서 이런 웍도 작가들끼리 모여서 소규모로 의논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모임을 쭉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해내서 좀 이렇게 대중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공모전 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하수정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어. 요 저기 울음소리를 끝내고 나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이 과정 그 사이에 한 3, 4년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다 할까요? 그래, 이 그림체와 저 그림체는 간극이 크네요. 그래서 아, 나 이런 스타일로 돈을 버시고 이런 스타일로 그 자기 한 작품을 하는 나 같은 그런 작가인 줄 알았네. 아니 검색을 궁금해서 검색하려고 이제 서마이라고 검색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섬아이 그러니까. 서마이가 뭐야? 시마이도 아니고 무슨 짓이지? 서마이가 뭐야? 아, 미치. 귀까지? 귀마저. 미치겠다. 근데 그림은 되게 잘 그리는 작가인데 약간 특징이 되게 재미있는 게 하수정 작가가 되게 연예인처럼 생겼잖아. 진짜? 그래요? 우와 보자.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진짜 예쁘게 생겼어.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도 작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생겼다 그럴까? 그래서 딱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얼굴이야. 눈도 크지 코도 굉장히 높고 얼굴이 요만하지. 그러니까 나는 작은 뭐라 그럴까 되게 귀여운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 들었었거든. 근데 그림과 내 모습이 되게 다른 이게 힘들잖아. 대부분 보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나 동물을 보면 그 표정이 담겨 있거든. 그 사람의 그 작가의 근데 가장 다른 느낌이 드는 이질적인 느낌이야. 이 그림을 보면서 하수정 작가의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아. 자기의 모습이 잘 담겨지지 않은 그런 되게 다른 느낌이 드는 작가랄까? 되게 대부분은 자기 얼굴들이 들어가 있잖아. 모르게 심각해요. 어, 아, 아닌가? 떠올리고 있었어 지금 두 분 작가님의 그림을. 다람쥐가 나오고 감자가 굴러다니고 뭐, 그랬나? 머릿속에 표정이 있었던 것 같다.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막 이것도 엄청 짧을 것 같다고 네 권이나 우리가 다루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좀 이야기하다만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달은 사고 싶었는데 근데요 22,000원이구만 쪽수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사서 사야지. 근데 안녕달 작가는 지금 모아볼 만한 작가인 것 같고 우리 그 댓글에도 보면 안녕달 작가를 한번 초청해달라고 하는데 초청? 언급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다뤄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뤄달라고 하는 게 아 초청을? 초대하는 거 아니야? 연결을 한번 아니, 근데 시도를 은둔형 작가 아니었나? 어, 그러니까 안 나오시려는 거 나 그 이번에 이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 어, 그 인기 작가에서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도 그 게시판에 글이 꽤 올라오더라고 사람들이 쓴 글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 비밀 글이라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어디에서 조그만 소규모 서점에서 초대 글을 남기셨는데 단칼에 거절한 댓글을 제가 가진 못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짧게 딱 쏘셔가지고 아, 장난인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우리 녹음은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거 아마 1월, 업로드는 1월 달에 되겠죠. 1월 첫째, 그렇죠? 첫 번째로 네. 내보내려고 해요. 네. 저는 막 신년 계획 어떻게 되세요라고 이제 마무리 멘트 물어보려고 했더니 신년 계획 얘기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네. 어쨌든 네. 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짧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요. 신년 계획. 저는 올해 책을 못 내서 내년에는 꼭 한 권을 내 이름의 책을 다시 내는 걸로.
아 근데 한 1년 반을 내 작업을 못했더니 좀 우울하더라고요. 네. 제 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올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었으나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없으니까 올해는 뭔가 안 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는 제 이름으로 책이 나오게끔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시 뭐 이런 거 해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책이 한 건 이렇게 손에 잡혀요. 그렇죠.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죠. 저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와, 저기는 확언하고 있어. 와. 해야지. 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 매년 몇 권씩 뭔 소리야? 나오고 있나요? 저는 지금 작업을 하겠다면서 말한 이 세 분의 책을 내야 된다. 맞네. 연결된 사람들. 이 세 명 이 세 권을 내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책을 잘 내도록 채찍질과 채찍질. 당근을 주면서 작업을 잘 하도록 진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단돌이 잘 하고 단돌이 저 강의도 열심히 하고 내년에 저는 그림책 관련해서 강의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이상 더 느리기가 힘들다라고 아, 할 정도로. 예. 하이라이트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곳저곳 찾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림책을 가지고 가리키는 일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었고 어쩌다 보니까 창작 그림책을 개발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강의를 내 주업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림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좀 조언을 구하고자 오는 거를 또 일부러 막 내치는 것도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주로 하고 싶은 일 하는 일은 그림책을 작가들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늘 길을 잃지 않도록 또 내년에도 세심하게 마음을 또 다독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작품이 이제 오랜만에 같이 내어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한 해에 딱 이렇게 어떻게 된 거잖아. 오랜만에. 그것도 예상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년 한 해 이렇게 우리 같이 하는 동안에 나한테는 마음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 또 하나 떨어질 때마다 내가 길을 잃지 않게 바로 떨어져 나가라. 아니라니까. 횃불과 같은 존재라고. 횃불. 아 진짜. 저희 오늘 정말 이 혓바닥에 독을 치라고 왔나 봐. 아직도 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한 해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리 잘하고 작업 잘하고 하는 2019년도가 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저희들이 한 줄 알더라고요. 최상우 작가가. 아 그래서 진짜? 그거 어떻게 녹음했냐 막 했어요. 아닌데.